잠자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야! 이거 사기야 진짜! 아니요. 연기였어! 연기였어 이 사람! 이성적으로 흔들린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목표가 중요한데! 아 이거 누구예요 다? 재열. 너 뒤졌다. 재열 숙이 파오른다. 야 큰 거 온다 이제. 그러니까. 딱 ISTP네. 어? 내가 막아줘? 야 뭐해? 내가 막아줘? 생각해 본 적 없네랑부터. 왜? 나 깔끔한 애야. 어우 땀 막 기장되자. 깜짝 기장되자. 눈맞춤이 다 걸렸어. 그래? 주식을 잃어버릴까? 몸을 잃어버릴까? 당신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까? 네. 당신은 돈이 생긴다면 주식을 다시 할 것입니까? 아니요. 만약에 내가 하면 어떡할 것 같아? 난 앞으로 주식에 숫자도 꺼내지 않으며 야, 너 다시 하면 제가 하는 순간인데? 아니, 이상하네, 나 안 해요. 너 안 해. 너는 아니 시키면 돈 한 번 더 줘. 코인은 안 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봐. 코인은 안 하고 주식은 안 하고 내가 주식으로 많이 잃었거든요 선생님.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 있는 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.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다시 하면 어떨까. 오메 오메 나랑 각석 갔어 놓고 오메 오메. 아우 재밌다. 당신은 희연에게 상처 받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재현님 별로라는 게 아니고 자꾸 저한테 뭘 별로라는 게 아니고 별로라는 거야. 그리고 너 내 뒷담화가 못 먹었다가 진짜 상처 많이 받았어. 당신은 기동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? 네. 당신은 재열이가 힘들 때 5천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? 네. 오! 당신은 당신 여자친구를 밤에 만족시킨다고 생각합니까? 네. 아 뭐 참 벌레스도 없고 근데 이건 제 입장으로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? 일단 제 입장 물어볼게. 질투란데? 우리 우정이 근사하게 하지 마. 제이들은 근사했는데 우리 우정? 와 드라마다 드라마. 제이와 동거할 때보다 별거한 지금이 당신은 더 좋습니까? 아니요. 이게 와 진짜 와 공격이지만 아 예 일부러 아 예 죄송합니다. 아니 나는 어찌했다고도 좋았는데. 네 깊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내가 날 속이는 건가? 빛을 청산해주는 조건으로 제이와 헤어지라면 당신은 헤어질 의향이 있습니까? 아니요.
나 지금 사랑 너 손 떨리지? 사랑꾼? 뭘 사랑꾼이야 사랑꾼 편지. 당신은 제이를 정말로 사랑합니까? 예. 오. 프로그래밍이 또 쳐졌어요. 완벽한 지시.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. 당신은 사귀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제의를 선택할 것입니까? 예. 저는 항상 말해요. 이 얘기를 누가 질문하면 저는 항상 말해요.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사람. 말도 안 돌아가. 긴장 풀렸어요. 정말 신빙성 있는 테스트네요. 자, 제이님의 진실된 마음이 제이님한테 있을지. 제이가 졸려 웃길 것 같은데. 제이야, 타이틀을 준비하고 있어. 찐이에요. 나와의 불륜 스토리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. 말을 힘들어. 자, 움직이지 마시고요. 집중할게요. 당신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까? 네. 이곳이 서대문구입니까? 네. 제일이 먹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이거 동그라미 들어가 있습니다. 너무 외로우니까. 적당히 좀 먹어, 적당히. 걱정되니까 살찔까봐. 제이야, 정확하지? 거짓말 치지 마. 네 거짓말을 했잖아. 너무 쳐봤는데. 자, 측정할게요. 네. 당신은 제이와 잠자리 할 때 만족합니까? 아니요. 당신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 지금 남자친구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합니까? 네. 좀 이상한 게 나오네. 어떻게? 아니야. 좀 이상하게 나왔다. 형님이 담배 한 대만 줘봐. 제일 괜찮은 건 아닌가? 아, 괜찮은데. 잠자리 잘하니까 너무 안 좋아하고 싶었어. 맞아. 희세를 몰아서 대승. 기동과의 잠자리 상상해본 적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. 당신은 기동과의 잠자리를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했겠어요. 그냥 너무 자극적이라서 질문이. 아, 그렇죠. 재미로 보세요, 재미. 네, 네. 네. 설마 했겠어요. 놀리시는 것 같다. 웃으시다. 선생님 지금 이 상황 너무 재밌으시죠? 은근히 빠져드네요.
사람이 잘 안 오시는데 웃으셨어요. 참다가 터지셨어. 당신은 남자친구와 술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술이 더 좋습니까? 네. 좋아하시나 보네. 아, 네, 술을 내가 많이 좋아해가지고. 네. 이곳에 당신은 제일과 동거할 때보다 별거한 지금이 더 좋습니까? 네. 동그라미 쳐져 있어. 너도 싫다며. 너도 싫다며. 나도 사랑해. 나도 진짜. 나도 근데 편한 감정이 잠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. 말해도 왜? 네 남자친구 중에 내가 최고라며. 아, 변증할게요. 네. 당신은 재열이를 정말로 사랑합니까? 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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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선생님이 그냥 해주신 걸 수도 있어. 아니, 제 마음을, 제 마음을 말해주세요. 맞아요, 그냥 해주신 거죠. 예? 그냥 해주신 거죠. 서비스예요? 서비스? 왜냐면 아리까리 하셔서 하나 질문 더 하셨거든. 아, 그러니까.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. 당신은 재열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만날 겁니까? 네. 그러면 되지. 그러면 되지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그러니까 너 안 가봐요. 제발 진실 나와라. 선생님 반응했는데 혹시 진실해주신 거 아니죠? 다 주신 거 아니야?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. 혹시나 서로가 주니까. 그래야 땀 많이 나지. 오, 정말 진짜 중복이야. 진짜 걸려. 자기야, 내 마음 아프지? 네, 야, 설마 하자. 생일고요. 그냥 네. 아주 뭐 100% 정확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. 그냥 거짓말 탐지기로 마음을 한번 읽어봤다. 거기에 의미를 두세요. 네. 네.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정확해요. 조금씩 놀리셔. 다음에 또 재밌는 그 컨텐츠 있으면 한번 또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아,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순서대로 희연, 야망녀. 야망녀. 나. 사냥꾼. 남의 여자까지 노려보는 사냥꾼. 그러나 고추가 자꾸 탈모가 있어. 내 쟤도 다 알아. 있어. 쟤도 또 의리네 있어. 나 탈모 인정은 개웃던데 진짜. 아니. 탈모야? 그런 거 같아. 오! 드디어! 뭐야? 드디어 인정하다. 진짜. 로맨티스트, 사랑꾼. 사랑꾼. 의리 있는. 자, 하여튼 네. 재밌었다. 진짜 재밌었어. 바이바이. 안녕. 앞으로 무슨 컨텐츠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.